Hello, this is Captain Zhang, and this video is introduction of my company and my education courses. 그러면은 여기 오늘 제 상담의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잠깐 소개드리고 그리고 상담만 함께 하는데 진단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런 제 그 저희 교육기관 안에서 조금만 의견 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 윤재성 소리 영어 한번 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 동영상 강의를 보고 사실 네. 그 윤재성 소리 영어를 보고 나서 그 누나가 또 다른 걸 사이트 저기 코어 소리 영어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아 그것도. 그것도 제가 마침 수강생분이 네, 그거, 예, 많이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그 코어 소리 영어를 등록을 해서 네. 큰 애만 아. 지금 한지 늦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달 네. 정도? 뭐 지금 매일 그냥 그래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기는 좀 그래서 그거는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애만 하루에 한 방씩 듣고 연습하고 녹음하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아 그래도 저희 이제 오늘은 안 나오시는데 저희 이제 그 작년 수강생 분 중에 기업 대표 분이 이제 그 해외 한 40개국 정도를 다니는 분이에요. 이제 대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 연간 매출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나오는 중소기업 치고는 제법 크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코어 소리 영어하고 윤재성 소리 영어를 그 이제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하고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뭐 통화라도 좀 그 해가지고 그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저는 그분 통해가지고 그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사실상 현재 가장 히트 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 부스 기록했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발음 교정 관련해 가지고 해외 전문 교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저는 또 그거랑 이제 여기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 이건 이제 견본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본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그 대학교 이제 실로그 작성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영어 교육 학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감수를 하고 교육 과정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맨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맨 앞에, 맨 앞에 이렇게 잠깐 보시면, 예, 네,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양면이고 앞에, 자 이거 뭐예요? 어머님 혹시 고향이 울산 맞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글자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맨 위쪽. 그렇죠. 네. 한번 그거 요 써진 대로 발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네. 아, 어머님 많이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생이시죠? 아니 80년대. 예, 아니 그 아니, 사투리 아주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아, 이 제가 막 많이 들어 보이지만은 78년생입니다. 78년생이고 이제. 저까지는 좀 경상도 억양이 익숙한 것 같아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뭐예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자 요거를 보시면은 요거를 글자 그대로 읽었을 때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랑 아까 제가 말한 거랑 글자만 같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영어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차이 딱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let's go to school이 아니라 let's go to school 하고 let's go to school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윤재성 씨나 이런 분들 코어 소리 영어나 이런 분들이 소리가 중요하다 강조한 거는 그래도 참 이게 물론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지만 뒤늦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얘기입니다. 의견입니다. 훌륭한 의견인데 뭐 지금 밑에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쭉 검토해본 바로는 그
발음 교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없어요, 내용이. 그 책이나 교육과정 한번 잠깐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따라하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따라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그, 거기 한자, 옛날에 뭐 서당에서, 바람풍하고 바람풍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 왜 리유를 못하는지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예, 그 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그 과정 안에서도 좀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거든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울산에서 어떻게 부르나요? 요거를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탈 때. 아, 버스요? 예, 버스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버스라고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그럼 좀 비춰볼게요, 제가. 네, 버스. 예.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저 요거랑 비슷한 거는 겁니까? 실제 영어랑 비슷한 거는? 1번. 1번. 네. 1번. 2번. 네. 자, 한번 볼게요. 이건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 얘는 버스입니다. 버스. 세 개 이게 세 개 중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무슨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달라요. 네. 자, 정답은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사실.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 비하고 비읍이 유사 발음인 건 맞아요. 네네. 같은 발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발음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뭔가 한국에서 워낙 이제 수업 영어만 하다 보니까 수험 영어만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나가 보면은 문장을 잘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발음이거든요. 발음이 돼야 단어만 얘기해도 발음이 정확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가 발음이 돼야 들리죠 리스닝이. 그러면 아, 단어만 말해가지고 언제 발음이 돼가지고 들리기 시작하면은 문장을 듣고 소리로 암기가 가능해집니다. 글자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긴 문장도 있죠. I firmly believe mankind must do everything to prevent war from rising up again. 예, 나는 확고히 믿는다.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를. 그런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게 여기 남아있는 문장을 가지고 책을 보고 막 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장문 쓰기 막 연속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듣고 이렇게 들어간 거 듣고 반복적으로 듣다가 소리도 기억이 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제 언어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일단은 귀가 트여야 되고 귀가 트이려면은 발음 교정이 필수적인데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요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V하고 비읍은 유사 발음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은 우리 만화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화 보면은 서양 만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뭡니까? 어떻게 읽는데요? 어떻게 읽는데요? 안 왔어요. 이거는 우리처럼 빵이거든요. 빵, 빵인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빵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 빵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라고 썼어요. 비라고 써가지고 만약에 우리 한국식으로 읽으면 빵 이렇게 되거든요. 터진 느낌이 납니까? 예, 네. 노래방입니까? PC방입니까?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른데? 요게 저희 수업 여기서부터 저희 수업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국에서는 없어요. 이 컨텐츠 자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해도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있을지도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은 자 우선 비읍하고 비 요거 차이만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게 되게 많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그 동영상 강의 보면은 요 음가대로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버스 보겠습니다. 버스. 우리 버스거든요. 우리가 타는 버스. 그럼 울산 사람들은
네. 좀 다른 차를 타죠. 버스, 버스, 버스 이러잖아요. 버스. 그러니까 버스는 물론 P가, P라서 P가 됩니다. P가 여기서는. 예. 조금 다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B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영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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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입니다. 버스. 자,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저기 비읍 같은 경우에, 보세요. 바보 한번 볼게요, 바보.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지금 사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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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이거 잡아도 바보, 바보 해요. 서양 사람들은, 야, 한국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 하면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우리는 요 끝만 움직이면 깨작깨작거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입술을 다 펄럭거려요. 브아, 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입이 열리는 입술을 사용하는 범위가 달라요. 여기 하나, 1. 입술의 활, 입술 사용 범위가 다르다. 2. 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버. 버. 보세요. 버, 버, 버스. 약간 모았다가 터트리는 건 아니지만은 좀 많이 뱉습니다. 버스. 버스. 버, 버. 이렇게 확실히 뱉어져요. 그래, 얘들은 비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보바보 바보, 진짜 조금 뱉어요. 바보바보바보 바보, 바보, 공기를 많이 안 뱉으려고 굉장히 절제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방출량을 잡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잡아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원주민하고 똑같은 영어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영어. 그래서 by bus, 버스로 간다. I go to school by bus. Bus. 이게 한 가지 발음 음과 약 40여 개 과정 중에 한 개입니다.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소리 관찰 훈련 1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1번부터 34번까지 있죠. 소리 관찰 훈련 1, 2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다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pple하고 Elephant는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고 발음을 다 해보시오. 어떻게 다른가 발음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가. 2번 같은 걸 볼게요. 2번 저 2번 아빠죠. 2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 두 번째 2번의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학연수로 가면은 홈스테이라는 거 하죠. 그럼 거기 홈스테이 엄마 아빠가 있어요. 예, 엄마 아빠를 불러요.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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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가 아니죠. Dad 하면은 우리식 dad 하면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Good morning, dad. 예, 아침 참 기분이 좋겠죠. 얘들은 아빠랑 죽은 사람도 구분 못하는구나. 이 사람도 확연히 다르다고 느껴요.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That. How about that? 예. 그 다음에 제가 불화초등학교에서 수업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학부모님 실러버스에 넣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오늘. 요거는 floor입니다. floor. 바닥에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민이 형 읽어볼까? 바다, 바다. 한번 더 해볼까? 괜찮네요. 지금 발음이 어느 정도 돼 있네요, 지금. 네. 아, 동생 한번 해볼까? 동생 한번 읽어볼 수 있니? 예. 네. 지금 두 학생 다 요거는 다 맞췄어요, 요거는. 근데 오늘 좀 재산이죠. 요걸 시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Sit on the floor. 근데 어떻게 되느냐. 원주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닥에 똥싸라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Sit on the floor 하면은 진짜죠. 예. 네. 이렇게 웃어요. 예. 네. 그래서 웃음이 좀 실례니까 말은 못하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아줌마하고 따님 좀 괜찮네요. 요거는 지금 교정이 돼 있네요. 예. 지금 제가 수업하기로는 한 70-80%는 학생들 요것도 안 돼 있습니다. 예. 수업 들어갈 때도 요런 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막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5, 6학년, 진짜 중학생 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면 학원 또 학이잖아. 이거 하려고 어딨냐? 시험 쳐야 되는데. 전 답답하죠. 소리를 잡아야, 소리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듣고 문장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시작하면은, 일취월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본 거 있잖아요. 3일만 지나보세요. 기억이 나는가. 우리 단어장 맨날 들고 다녔잖아요. 단어장 맨날 들고 다녔는데, 한 주 지나가지고 앞에 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소리를 안 듣고 글자로 보고, 그것도 문장이 아니고 토막 쳐내고, 전부 토막 쳐놓으니까 소리도 없고 토막 쳐놓고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죠, 이게. 네. 인간은 그렇게 언어를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제가 성신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원래 용포자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까지 용포자였습니다. 수능은 어떻게 쳤느냐? 수능 잘 치면은 용포자가 아닌 게 아니죠. 영어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뭐 어쩌다가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영어 문장 보면은 머리 아프고, 예. 영어 경험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죠. 근데 저절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대한민국 환경이 거의 그렇습니다. 영어 들었고 잘한 학생들이 5%가 안 돼요. 예, 뭐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가니까 굉장히 영어가 어려워요. 교양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 외대 쪽에서는, 제가 외대 쪽에를 나갔을 때는 거기서는 요 회화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막 한마디도 못하겠고, 연대 있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교양 영어가 그 무슨 이제 저명한 대문학가들 수필집 이런 이제 한 문장이 한 4줄 돼요. 예, 뭐 단어도 어렵고. 그 회화는 아닌데 거기서 뾰족히 느낀 게, 이제 수능 영어보다 갑자기 탁 어려지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그러니까 문제집 푸는 영어랑 진짜 영어랑 다른 거죠. 독해도 안 돼요, 독해도. 말하는 건 원래 안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망하고 있었는데, 성신고등학교 저 동기 중에 두 명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잘한 줄 몰랐죠. 왜냐면 점수가 이제 수능이 이제 외국을 치면 거의 다 맞아요, 친구들이. 거의 다 맞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쩌다 보니 책이나 뭐 이쪽 뭐 교과서는 문제집이면 좀 끌적거리고 매 수학만 공부하고 있어요. 예. 네. 수학이 학계에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수능 외국어 영역 영어를 치면은 한 두 개, 세 개씩 맨날 틀려요. 그리고 시간도 항상 모자라고. 예. 네. 그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냥 이 친구들 그냥 불러. 비결이 뭘까?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서, 교과서를 많이 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아니에요. 학교 공부랑 대부분의 학원 공부로는 영어가, 수능 영어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1등급 받았습니다만은 만점자 친구들하고 저는 분명히 달랐어요. 저 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학교 가니까 갭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능으로는 판별 안 되던 갭이 대학교 가니까 툭. 예.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를 원래는 안 하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영어를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 여동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들어가가지고 제가 졸업반 됐을 때쯤에, 제가 학교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5학년 한 해 더 꿇었거든요. 동생이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돼가지고 용어를 사사를 받아요. 발음 교정하고 이해하는 문법, 문장 암기, 그 다음에 회화 트레이닝 네 가지를요. 그러고 영어 공부를 다시 하겠어요. 원래 같으면 제가 완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제가 한번 저기 시중에 나오는 방법 다 해봤어요. 책 다 암기도 다 해보고요. 책도 암기 다 해보고, 그러면 CNN 뭐 그럼 뭐, 그럼 무슨, 뭐, 헐리우드 영화 하루 틀어놓고 1년을 들어봤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 진짜요? 내가 레벨이 안 되니까, 그거 한글 안 좋아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틀릴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영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레벨도 안 맞고, 발음 교정도 안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아무리 들어도 그냥
소음인 거예요. 아는 단어만 들리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몰랐죠, 저는. 다 실패하고. 아, 나는 영어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할 때. 동생인들 뭐 영어를 잘 했겠습니까? 울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뭐, 그, 따로 그때 오학원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개념이. 한 서울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는 모르니까 그때. 외국 친구들, 연세대학교 그 유학원들, 교환학생들, 미국 학생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아, 너 동생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학교 나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원어민 이상의 레벨을 이제 갖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근데 동생은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뒤로는 이제 공군에서 통역장도 생활하고 보직은 일본어였습니다만 영어 통역을 거의 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전역하고 이제 미국, 호주, 일본에서 쭉 생활하고 일도 하고 왔었고요. 그 정착은 못했습니다. 정착은 못한 게 현지인하고 결혼, 그 다음에 그거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 정규직으로 5년 근무해야 돼요. 그거를 못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은 회사들하고 그 단지 계약직으로만 일을 하다가 결국 영주권을 못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고 저는 진짜 오기 싫었어요. 아,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네. 뭐 돈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벌었지만 생활이 너무 자유롭고 좋으니까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원동력은 영어였죠. 생활이 가능했던 거는. 아니 뭐 그렇게 뭐 이 정착에는 실패하고 지금 여동생하고는 다 지금 미국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은 이제 이름도 이제 정확히는 이제 장은정이라고 쓸 수가 없었던 게 한국 이름이 없어요 지금. 국회 다 마쳐냈고요. 아예 미국. 예예. 그래가지고 미국 간지가 지금 올해로 16년째인가 17년째인가 지금. 네. 23세나 한 15년 정도 됐겠네.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안 들어온 지가 7년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동생은 이제 이름 이제 정식 이름이 지금 이거예요. 남편 이름 해가지고 예 그게 됐습니다. 그중에 간단히 이제 그 소개를 드리면서 제 성실가업계 얘기만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그 두 친구가 영어를 정말 잘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물었어요. 제일 잘한 친구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독일을 4년 살다 왔대요. 독일은 그 뭔 상관이냐 영어하고. 근데 외국어를 듣던 감각이 독일어를 이게 잘 듣다 보니까 영어도 알아듣겠더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친구는 들으면은 그냥 문장이 기억나는 거예요. 들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넌 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두 번째 잘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대학교 가서 마침 연세대학교 법대에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물었는데 저는 저기 연대 교양 영어를 그 CD로 도배했어요. 4학기 때는 다 CD였어요. CD. 우리 친구는 A 아닌 B예요. A, B. 그것도 그랬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게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그 보면 이제 미션을 보면은 여기 그 나레이션을 읽어주면서 스토리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온라인 말고 미션 그러니까 혼자 하는 1인 플레이 때 스토리 모드가 있거든요. 쫙 이렇게 올라가요. 스크롤이 영화 자막처럼. 저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도 단어지만은 아 너무 빨라. 아니 뭐라는 거냐? 모르니까 친구가 그거 진짜 해석을 해요. 얘가 뭐라고 뭐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면 기억나는지 뭐 스타크래프트 해봤니? 미션 해봤니? 미션 네 뭐 Greetings, Executor. Well, we all grieve for loss of my testator. 뭐 이런 쭉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하고 문제 한 두세 개 차이 나는 걸 뭐 이렇게 벌어지나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봤더니 중학교 때 개인 지도를 받았대요. 예, 네, 근데 영어 개인 지도는 그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었느냐. 수험 입시 영어를 교육받은 게 아니고 영어 회화를 받았대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붙이 놨거든요. 아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제 학교 다닐 때는 96, 95, 94가 고등학교 때고 93, 92, 91이 중학교 때인데 91, 92, 93년도에 영어 회화를 개인 과외를 받는 집이 있었다는 거죠 울산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보다 그 친구 어머님한테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 좀 전해 드려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요? 네. 마침 그 좀 여담입니다만 그때 수험 지도하셨던 분이 입시래 영어 회화 지도하셨던 분이 그 미국계 조선 회사인 그 엑스톤 모빌의 그 이사로 계신 여자분이에요. 한국인이고요. 그분이 나중에 장모님이 됐어요. 그 친구 장모님이 됐어요. 예, 네, 뭐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를 이제 그렇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살린 일을 하지는 못했는데 대학교 내내 괜찮게 잘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살릴 길이 여러 번 있었어요. 법대 가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접었을 뿐이지. 아니요, 그것도 안 됐죠. 저도 안 됐고 그 친구도 안 됐고, 네, 저는 일찍 포기했고 그 친구는 서른 넘어가 대학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군대를 서른 넘어가지고 갔어요. 네, 그럼 좀 고생이 많았어요. 아마 그 친구가 그런 고시에 그거에 안 빠졌다면은 예 영어를 살릴 길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선두주자죠. 십몇 년은 먼저 앞서가지고 영어 회화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는 울산의 단편적인 얘기고 강남에도 강남 출신들이 연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래요. 연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기고 휘문외고 안양외고 다 외고 전국 명문고등학교 대원외고 다 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서울권의 명문고 출신 학생들이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괜찮은 실력이었지만은 저는 당시에 한마디도 안 됐었거든요. 분명히. 지방 학생들이 볼 때는 엄청난 레벨의 영어 회화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은 영어 회화가 됐었다는 거죠. 근데 딱 이렇게 완전 서울권 듯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명문고 출신들이 영어 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 비명문고 그 다음에 지방 여기 하나도 안 돼요. 완전 깡통이에요. 네. 거의 완전히 금을 꺼가지고 영어 교양 영어도 AB는 얘들이 다 가져가고 연대에서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지방 학생들은 영어 들으면은 다 CD만 가져간다라는 전설이 수십 년째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뭐 더 심하죠. 지금은 제가 이미 다닐 때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영어가 막 딸리고 막 밀리고 막 압박을 느끼니까 그때 동생이 이제 학교 들어오기 전이었고요. 해봐도 안 되고. 학교 영어 수업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영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초급 이런 걸 들으려고 그러면은 일본어 초급 막 외고는 영어 외에 제2외국어 전공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외고 1억과 학생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1교포도 와서 듣고 있어요. 중국어 마찬가지 초자가 들어가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D 아는 F예요. 근데 끝이에요. 아무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학교 용어로는 양민학살이라고 해요. 아, 네. 예, 미리 공부하고 온 애들이 다 그냥 작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민학살도 웃긴 게 그 조금 밑에 대학들은 일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연고대는요 수업을 아예 요쪽 애들만 듣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안 들어와요. 극소수 있거나 안 들어와요. 아예 학점 못 딸 거 아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이게 영어 회화 되는 게 입시랑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가 어느 일정 이상 레벨에 들면은 수험 영어, 입시 영어도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